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코토아입니다. 한국이랑 일본 혼혈이에요. 그럼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는 이제 7년 됐고 2015년도에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입학했다가 그러고 나서 조금 살다가 작년 1년만 일본에 있었는데 다시 한국에 거주하러 왔습니다. 본인이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그 일본에서 자라는 곳은 어때요? 일본에서 뭔가 자랐던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주 듣는 질문이 뭐 일본이 좋아 한국이 좋아 이건데 좋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엄마고 한국이 아빠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에서 있을 때는 많은 안정감을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많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 대학생 시절을 여기서 보냈던 거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대학교는 최고의 노는 것도 최고고 뭐 재밌게 대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에 그 자라는데 하고 그 지금 한국에서 그 살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문화도 본인이랑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제가 막 7년 이렇게 긴 시간을 살다 보니 한국이 더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지내는 게 또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일본에 가면은 제가 하는 행동에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일본은 많이 갇혀있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좁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본인이 말대로 그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 생겼잖아요. 그리고 네. 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건가요? 제가 사실 헌혈이라고 알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 드는 게 원래 한국을 좋아하기도 했고 한국 헌혈이다. 내가 일본이랑 한국 헌혈이고 한국이 또 하나의 모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국에 살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이래야지 당당하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솔직하게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안에 사랑이 가득가득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 정 많고 사람 많은 명이 저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사할 때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한국말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저는 그거 헌혈이라고 알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됐다가 말은 잘 못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많이 드라마도 보고 한국 TV 방송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뭐 그 살고 있으니까 하고 뭐 예전에 한 7년 동안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혼혈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 어때요? 가끔씩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비자가 F4 비자라고 제외 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저는 동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모델이나 유튜브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그냥 일본 사람으로만 왜냐면 그쪽이 일본이니까 일본 사람으로만 봤을 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왜냐면 나는 헌혈이고 교포다 이런 전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뭔가 애정이 되게 많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본인, 외국인 이렇게 조금 거리감을 주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Do you know how to speak English? A little. 조금. Where did you learn how to speak English? My first boyfriend is American Korean.
집에서 앉아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집에서 어떤 언어를 쓰시는 건가요? 집에서는 일본어만 씁니다. 아빠도 한국말 못 하셔가지고. 혹시 그럼 부모님 중에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일본인?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예뻐세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요? 네, 입에 맞아요. 저 제육볶음 엄청 좋아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불닭 그 진짜 닭고기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계란찜이랑 주먹밥이랑 이렇게 시키고 먹고 이런 거 엄청 잘 먹습니다. 형제들은요? 형제는 없고 저는 외동 딸입니다. 안 외로우세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둘 다 집에 안 계실 때는 외롭기도 했는데 근데 뭐 외동이라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본인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쪽에? 제가 말을 안 하면 한국 사람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막 가끔씩 뭐 외국을 나가서 여행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중국어로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근데 뭐 말만 안 하면 그냥 현지인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탔을 때 뭐 홍대구역까지 가주세요 막 이런 거 하면은 뭐야 지금 외국인이야 막 교포야 막 이런 질문 듣긴 해요 가끔씩. 한국인들한테 그 네가 뭐 한국인이다 아니면 뭐 교포다 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주로 해요? 택시 탔을 때는 대부분 제가 일본인이에요 이러면은 가끔씩 비싸게 받는 기사님들도 만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저는 제일 교포예요 이러면은 적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What's it like dating as a mixed Korean and also like mixed Japanese like in Korea? 저는 교포들을 많이 교포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뭐 재미교포라든지 제일교포라든지 고려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혼혈인 사람은 데이트는 해봤지만 사귀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한국하고 일본이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차이점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오면 제가 많이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때 하는 얘기들은 정말 가깝고 정말 비슷한 점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다른 면이 많아서 신기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일단 첫 번째는 성격 차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18살까지는 그래도 터정 일본 사람처럼 아예 일본 사람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잘 말 못했어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고 하니까 저 춤을 추는데 춤이 유일한 제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을 잘 못하고 고조를 잘 못해서 친구들이 뭐 하자 이러면은 다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하기 싫고 이거를 잘 얘기를 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나서는 조금 내가 많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하기 싫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는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거는 아마 한국에서는 좀 솔직하게 직설적이게 얘기를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문화 차이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는 한국식으로 친구들한테도 막 또박또박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일본에서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혼혈이니까 연애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에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1년 동안 일본에 가 있는 사이에 좀 연애라도 해봐야지 해서 사람 데이트 해봤지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혼혈이고 해외에서 유학도 해봤고 이러니까 다문화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문화밖에 모르는 사람이랑 연애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혼혈들이 조언하려면 어떤 조언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거는 이거는 혼혈인 사람뿐만 아니고 교포 친구들 모두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를 살다 와서 외국어를 잘한다, 뭐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뭐 스페인어를 잘하고 프로를 잘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자신에게 특힌 거고 자랑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자기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면 질투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절대 위축되지 않고, 아니 내가 미국 살다 와서 영어가 할 수 있는데 왜 질투를 해? 질투하는 사람은 내 친구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주변 사람들 중에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 게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재수없어 이런 말 들어서 영어 발음을 열심히 한국식으로 고쳤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약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게 전체성이니까 나는 이렇고 너는 아닌 거면 그걸로 됐는데 나는 이런 거를 내가 이러는 거를 누가 뭐라 하면은 너한테 상관이 없어 닥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